행복한 풍선화 다행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갈이하는 시간이겠습니다.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방울이 다행에서 내려온 아이들 또 분갈이 좀 합식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이트 그리지도 방울이 다행에서 내려온 아이고요. 저거는 퀸스볼? 퀸스볼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사각지에다 분갈이 하죠. 저는 사각지에다 할 거고요. 필요한 건 사박도 그리고 배수층 할 거면 배수층 깔 거 뭐 이렇게 그리고는 없어요. 이 화분, 이 화분 또 비어 있는 화분에다 화이트 그린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두 개 합식할 거예요. 이게 아이고 여기에다가 쓰던 거 라쿤가 이게 라쿠 같아요. 어디 쓰던 화분이에요. 그냥 이대로 여기다 분갈이 해볼게요. 합식을 할 겁니다. 화이트 그린이 이거는 퀸스볼 합식하려고 두 개 방울이에서 두 개. 5,000원에, 예, 5,000원에. 데려온 퀸스볼,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마사는 써야지. 여기다가. 마사는 아까우니까 쓰고. 이거는, 여기, 기침이 나오네요. 이건 그냥 쓸 거예요. 왜? 이거는 피트모스입니다. 피트모스는 안 건드리고 그냥 써요. 뿌리도 막 나오고 있네, 얘네들. 뿌리 나오고 있어. 아랫부분만 잘라야겠다. 뿌리가 막 나오고 있어. 요렇게만 할 거예요, 이렇게. 다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줄 거예요. 나오고. 아우, 제 기침이 나. 여기다가, 아까 그 화분 어딨지? 그냥, 여기다가 조금, 같이 넣어주시는 이거, 아시죠? 휴가토? 사박토 선생님이 주신 휴가토고요. 이따가 이렇게 하지. 옆으로 긴 화분이라서 이것도 보라색을 물들거든요. 이렇게 없어도 딱 맞게 합시 두개 5,000원 들었어요. 5,000원 두개 5,000원입니다. 하나에 이게 4,000원이야 3,000원이었을 거예요. 하나에 두개 5,000원 이번에 할인했거든요.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두개 합시면 이쁘겠죠. 딱 맞게 그러니까 사볼게요. 흙을 다안 털어서 흙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보충만 해주는 거예요. 겉에 흙만 조금 살짝 털고. 사박토는 쿵쿵 누르는 거안 하죠? 콕콕이도 안 하고 탕탕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해서 저는 이제 손으로 탁탁 쳐주는데, 그러면 이제 빈 공간에 얘네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쳐주는 거고, 훅은 안 해요. 뭐, 그 정도만 딱 쳐주. 그럼 여기 또 공간이 생기면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서, 저기도. 얘가 이제 얼굴을 좀 줄일 거예요. 얼굴 좀 줄이고, 보라색으로 투명하게 빛을 내면서 통통해지죠? 통통하게 바뀔 것 같고, 얘가 목대가 좀 올라오려나? 뿌리를 많이 안 건드렸기 때문에, 얘네는 물 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모르겠고요. 현재는 이렇게 멋지게 딱 붙여서 이두로 두개 5,000원 내려온 퀸스볼. 색깔 환엽성인데, 이제 약간의 얘가 환엽이 되기 전에 얼굴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오팔리나랑 좀 닮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품종들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려, 저도. 어? 얘는 뭐랑 많이 닮았다.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죠. 부모 얼굴이. 이런 얼굴 보면. 부모 얼굴이 보여요. 잘 있어? 여기다가 수박토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목대가 있어요. 슉슉슉 자, 보라색으로 나오잖아요. 얘가 물드미 현재도 보라색이고 보라색 화분에 자, 쭉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얼굴 사이즈 커요. 요거는 퀸스볼 두개 5,000원을 내놨어요. 잘 들어갔죠? 이제 분갈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는 얘는 소리를 다 해야 될것 같긴 한데 화이트 그린도 뿌드가 너무 좋아요. 나는 해볼 다 떼야 될것 같아. 정리를 했어. 어머나. 뿌리 좋습니다. 목대도 굉장히 좋아요, 목대가. 얘는? 하얏대 그린이가 하얗게 이렇게 지면 진짜 하얗 떼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마음먹고 작정하고 앉아서 떼야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여름 지나고 나면 하얗게 많이 있죠. 응? 두드리야이. 화분이 너무 큰가? 이 포셉으로 이렇게 떼면 잘 떨어집니다. 이거는 가격이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 완전 묵은둥이 분재수형. 우리가 제가 처음 화이트 그린이를 만났을 때는 그게 한 5년 전일 거예요. 5년? 6년?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안 됐어요. 5년, 6년이 더 됐구나. 7, 8년 됐나 봐. 제가 지금 우리 막둥이가 지금 15살이거든요. 제가 6살 때 시작했어요. 막둥이를. 9년 차인가 봐요. 오래됐네. 유치원 다닐 때 막둥이 유치원 다닐 때 이사 와가지고 제가 작은 빌라에 살다가 이제 주택으로 왔어요. 옥상에 있는 집 3층짜리로. 거기서 이제 다육이를 알게 되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 꼬맹이 막둥이가 15살인데 6살 때 9년 차인가 보다. 그때 알게 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되게 오래됐네. 세월이 진짜 빠르긴 하네요. 저는 8년 차된줄 알았더니 9년 차네. 9년째. 그러면서 이제 옥상에서 키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창가에서 키웠었어요. 그, 주택에 보면 좁은 문 옆에, 창문 옆에 좁은 그 틈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어느 날 꽃집에 친구랑 놀러 갔는데, 그니까 우리 막둥이 애기 엄마죠?
거기서 꽃집 아는 지인이 있다고 놀러 가자 해서 갔는데, 그때 이 레티지아를 만난 거죠. 레티지아, 그 당시. 빨간포트 있던 2포트에 5,000원에 그때 판매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베란다에서 놨는데, 엄청 예뻐진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자꾸, 다른 다육이도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이제 그, 뭐지, 도전?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레티지아만 있는, 다육이가 레티지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보고, 물등도 사장님께서 어떻게 물들고, 어떻게 키우면 되니까, 뭐 그런 정보도 이제 들으면서, 블루웨이브도 갖다 키우고, 국민다육, 그 당시에. 국민다육. 그다음에 또 뭐가 많지? 양지. 양진도 있었고, 목대 있는 걸 좋아했어요. 목대 있고, 빨갛게 물드는 거를. 근데 그 당시 창은 엄청 비싸가지고, 조그만 얼굴 하나짜리도 3만원, 2만원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 창은 립스틱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근데 그 립스틱이 그렇게 비쌌었어요. 그래서, 아, 창은 초보자들이 키우는 게 아닌가 보다. 키우기가 어려운 거보다라고 제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 당시에 2만원, 3만원 투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 제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1,000원, 2,000원 제가 이제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사고 싶은 거안 사고 옷덜 사고 하면서 달기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땀나? 얘는 깔끔하게 안 따져서. 아마 저 옥상 다육 때부터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옥상에서 달걀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고, 막 그때 얼어서 막그 천장이 없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막 이불 덮어주고, 막 자, 온도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은 밤새 거기서 지켜가지고 지켜보면서 이불 덮어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보라고, 그리고 걷어주고 영상으로 막 얘기하고, 얼었다고 그러고 울고, 장마철에는 또 비가 새가지고 막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그것도 막비다 맞고 있다고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영상 찍어서 또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막 댓글로 엄청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많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세요? 제 지나간 동영상 보시면 아마 초창기에 그 키우기 영상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판매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판매, 영상, 판매를 이제 목적으로 판매? 판명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키우기 영상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또 판매 영상을 올리면 제가 이제 착한 국민다육들 특가로 파는 것들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판매로 갔죠. 키우기 영상은 요새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시고 엄마 나 분리되나? 이렇게 심어야겠다. 이렇게 모아서 심을게요. 이거는 화이트 그린이에요. 화이트 그린이고 방울이다육에서 이게 9,000원에 판매됐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여기 안에다가 심을게요. 깔고 이렇게 꼬꼬를 제가 일어나보네 또뭐 심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이 화이트 그린. 그래서 세트로 심어보려고 유화분 선택을 했거든요.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유화분. 있을 거예요. 얘가 분리되네. 얘는 한 몸이 아닌가 보네. 분리돼도 그냥 이렇게 심어볼게요. 모아가지고. 심을게요. 얘도 보니까 흙이 사박토거든요. 아니, 사박토란다. 피트모스. 농장 흙이. 분갈이 하면 둔지하면서 얘가 더 커질 거예요. 몸뚱이가 살짝 올려서 합식으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뽑아봐야 알아요. 저는
이제 본체로 왔기 때문에 딱 당연히 이제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는데 사장님들도 모르시지, 그거는. 뽑아봐야 하니까. 그리고 훅을 다 털지 않으시고 보내면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합식인지 아닌지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에 안 드시면 사장님들께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처리해 주실 거예요. 네, 사랍니다. 화이트 그린이 가득 채워서 싶어요. 진짜. 여러 라인에 좀 고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사. 흙은 다 들어간 것 같고. 마사. 조금 더 넣을까? 굵은 마사로 또는 가는 마사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자, 화분하고 이 화분이 화이트 그린이가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심어놓은 것도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마사로 뭐하지?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뭔가를 화분을 잘 분지하면 얘가 이제 얼굴이 하나가 두개 되고 두 개가 세개 되잖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덮일 것 같아요. 잘 키워볼게요. 분갈이 끝났네요. 자,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였습니다. 잘 어울리죠? 강우리 다육이에서 내려온 화이트 그린이고요. 이거 퀸스볼에서 합식으로 했고요. 얘는 이 화분에 꼬꼬꼬꼬 화분이고요. 흙은 사각 둘 사용했습니다. 이제 뿌리 내려가고 예쁘게 키우면 될 거고요. 이렇게 또 오늘 분갈이 두 개, 퀸스볼 화이트 그린이 분갈이 해봤습니다. 네, 편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좀 어설픈 영상이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제가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편한 대로 꾸미멋게 해봤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봐주세요. 하나는 저렇게 분갈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